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키에 대한 과도한 집착보다 건강한 성장이 우선입니다.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께서 늘 줄넘기 100번 숙제를 해주셨거든요. 그해 1년에 8cm 컸던 맞아요.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약 처방을 하기보다는 많이 먹고 잘 자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 그렇죠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제일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. 아이들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키가 안 크고요. 자세도 안목을 한다는데 좀 이렇게 좀 똑바른 자세, 네. 허리 굽거나 다리 꼬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자 1부 소식 여기까지고 저희 2부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